매월 초하루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속인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네. 정말로 그냥 뭐 국보다, 네.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초하루 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요. 네. 근데 손님들이 초하루마다 오실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일하다가 다 모든 것 제껴놓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네. 네. 그, 저를 볼 때, 네. 이제 초하루다 오라 가라를 사실은 잘 안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일에 바쁜데 일부러 또 오시라 오는 시간을 일부러 빼기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초하루 불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들이 이제 좀 빌어주세요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초하루가 좋은 부분이 뭐냐면 한 달 한 달 빌어놓을 때 요번 달에는 요런 부분을 조심해라. 요번 달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겠다. 할아버지들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 때 오셔서 공을 드리고 같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자가 혼자 비는 거와 또 이제 3인이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인이요? 3인. 자, 뭐냐? 첫 번째 제자, 우리 같은 제자. 두 번째 본인들, 중생들. 세 번째 신이에요. 조상, 신. 이 3인의 합이 되면요, 100% 볼 걸 200% 보게 돼요. 아, 그만큼 효력이 더. 예, 효력이 있어요. 이게 구시랑, 네. 초하루 정성이랑은 틀리다. 차이가 확실하게. 확실히 틀리다. 그러면 구슬, 네. 안 해도 초하루 정성 잘 빌면 또 일이 잘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그래도. 근데, 네. 초하루 이런 거를, 네. 행사를 안 하셔도, 네. 구슬 한번 하셔가지고 효력을 보시는 분들. 있어요. 새해가 들어왔어요. 새해가 들어와서 이제 몇월달 몇월달 뭐가 좋다, 6월달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중생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것까지 새겨갖고 이제 정말 성격이 꼼꼼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요 달이 좋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구선 조상님들한테 안 좋은 걸 다 걷어주는 거예요. 조상님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쉽게 중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뭐냐면 책을 한 권을 있잖아요. 그럼 책을 다 읽어야지 그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내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선 책 한 권을 다 읽는다. 올해의 한 해를 다 풀어나간다. 이제 치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돈이 없을 때, 금전이 없을 때, 이제 용신제나 산신제나 치성으로 간단하게 정말 도와주는 분들을 불러서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점 정리. 이제 시험을 친다면 요점 정리를 하잖아요. 시험 나올 부분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하루라는 거는 한 달 한 달 오셔서 정성을 드리면서 무탈하게 해달라고 이제 정성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